저는 서대문 구조대 소방사 이민수입니다. 말벌은 8월과 9월에 가장 활발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말벌의 특성과 말벌에 공격당했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벌의 특성은 향이 진한 향수, 화장품, 그리고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벌에 공격당했을 시에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말벌에 공격당했을 시에는 제자리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말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20m 이상 낮은 자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벌에 쏘였을 시에는 손톱이나 핀셋으로 뽑지 마시고 카드 같은 소독을 이용해서 긁어서 벌침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어주시고 얼음 주머니를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벌에 쏘였을 시 쇼크 반응이 일어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이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고 그늘진 시원한 곳에 눕혀서 119를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